사는 버논이나 인사는 이미 해드려서 우리가 장난감을 사러 나왔어요. 뽀뽀와 뽀동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? 아, 왜 또 사는 거 같은 거를? 아하, 바로 장난감 팽이라네요. 그리고 초제트 베이가 아니고 슈퍼킹 베이입니다. 어제는 브레이브 바키가 슈퍼킹이었고 블러디 롱기누스랑 지스타키드스가 초제트였는데 원래 오늘은 하이페리온이랑 슈퍼 하이페리온이랑 킹 헬리오스를 사러 갑니다. 기대되겠죠? 둘은 라이벌이의 태양의 신이에요. 만약 초제트 아킬레스랑 초제트 반지가 있다면 저는 초제트 아킬레스 사고 형하고 발키리 사서 제가 지겠습니다. 너? 아니야 아니에요. 너? 아직도 못 골랐습니다. 응? 응? 뽀뽀 뽀동아 마트에서 뭘 고르는 게 쉽지 않을걸? 응. 팽이가 너무 고민돼. 왜? 그럼 슈퍼 킹페이를 산다고 했는데 슈퍼킹 베이가 그리 원하는 게 없고요. 뽀동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예요. 이거입니다. 심장이 여기 가득했습니다. 아니에요 진짜. 근데 왜 없어? 전 결정했습니다. 초제트 베이. 초제트 베이? 초제트? 줘보세요 한번. 요거 초제트 베이인데. 자 여러분 옛날에 샀던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자 지금 새로 나온 레이지 롱기도스가 있는데 그리고 미라지 파브네 그리고 요 롱긴 아니 뭐지 라그나로크 요 발키리가 있는데 발키리는 어제 샀죠? 자 그래서 어떤 걸 고를 거냐면 우리가 원했던 게 슈퍼 하이헬리온이랑 킹 헬리오스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여기 밑에 있는 이거? 바로 가격이 52,900원. 이걸 사주십시오. 아빠 가슴이 철렁. 아니, 이거는 좀 모르겠다. 다 있는 건데 이거는. 여러분, 여러분 아쉽지만 슈퍼킹은 못 샀고요. 뽀동이가 이거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베일을 그냥 버리고 이거 사줬습니다. 우와! 뽀동이는 제카 앨리스 좋아하는데 저번에 산 그거 있죠? 그거 블러디 롱기노스랑 다 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제트 아킬레스가 외모가 멋있어가지고 제가 아끼느라 뽀동이가 써보질 못했는데 이건 뽀동이고 이 두 개는 제 거죠 뽀동이. 어차피 이거 똑같은 아킬레스인데 똑같은 건데 어차피 공격력도 다 비슷한데. 자, 이거 똑같은 걸 뭐하러 사요? 아닙니다. 똑같지 않습니다. 그쵸? 네. 자, 이거 이거 사겠습니다. 그럼 초제트 리뷰에 오늘도 자, 식당에서 리뷰하겠습니다. 대신 베이베트를 집에서 그랬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여기 하운드 로고 제트 아킬레스 요 해저드 캐르버스 세트가 들어있는데요. 이번에도 초제트 대박이지만 여러분들도 베이블레이드 슈퍼킹까지 했다면 초제트가 제일 재밌을 겁니다. 그쵸 여러분? 자 이게 이걸 아니요. 그럼 뭐가 제일 좋습니까? 저는 초제트가 제일 좋긴 한데 제일 재밌긴 한데 1화가 제일 재밌긴 한데 징검은 너무 재미없어요. 그 원숭이 녀석이 너무 못해. 데미안 말하는 겁니다. 자 이제 이거 개봉해 볼까요, 뽀동님? 네. 개봉! 이거 제트 아킬레스 들어있어서 산 거예요. 자 개봉하겠습니다. 자 일단 뽀동님이 개봉. 일단 1대1 배틀에서 뽀뽀가 2. 해저드 캐러베우스를 쓰고 제가 이 제트 아킬레스를 쓸 거예요. 뽀동이도 드디어 제트 아킬레스가 핫, 생겼네요. 빵, 쭉! 핫빵이 아니라 가. 자. 여러분 뽀동이가 제트 아킬레스. 자 뽀동이의 개봉기. 뽀동이의 파워로 뜯습니다.
아, 여러분. 시합? 네. 할머니 집에 갈까요? 집에 갈까요? 오늘만 집에 가죠. 자, 오늘 집에 가서 배틀 해보겠습니다, 이거. 대신 밥 먹고 이거 배틀 하러 갈게요, 다시. 자, 이게 스티커입니다. 저 밥 먹었잖아. 밥도 먹을 거예요? 네. 뽀뽀와 뽀동 형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. 배틀! 아킬레스는 캐로베우스! 현재 얘 또 다른 거 배틀로얄 하려고 짰는데요. 다음엔 우리 뽀뽀 뽀동이의 베이블레이드 대결도 꼭 지켜봐주세요.